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참치를 가지고 참치 크로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먼저 참치가 한 통 있고요. 투나, 원투나, 그다음 감자 크죠? 감자는 두 개 정도, 중감자 두 개 정도고요. 큰 게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 투 포테이토, 원 어니언, 캐럿 반 개 하프, 당근 반 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재료는 먼저 참치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일자를 만든 다음 손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기울여서 국물을 빼주세요. 이렇게 국물을 빼서 넣으시고요. 먼저 감자를 썰어서 삶아 보겠습니다. 감자는, 와, 감자 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 반. 너무 크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냄비에 담아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이건 워러, 콜드 워러, 찬물이에요. 아니, 찬물을 넣어서, 감자가 잠길 만큼 넣어서, 불에 얹어 주시고요.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한 큰술 넣어서, 뚜껑을 덮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에서 20 미닛 20분간 익혀주세요. 감자가 삶아지는 동안 채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에 어니언, 양파 작은 거예요. 큰 거는 반쪽만 하면 될 거예요. 양파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두드러지지 않게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잘게 다져주세요. 오늘은 볶지 않고 바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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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 이렇게 잘게 찹스 다져주세요. 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긴 거. 이렇게 볼에 담아주시고요. 당근, 캐럿 반 개, 당근은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안전하게 잘라 놓으시고 편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오늘 바깥에서 후끈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감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먹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먹으면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게 다져주세요. 이것도 두드러지지 않게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꼭꼭꼭꼭꼭꼭꼭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아까 물기를 빼놓은 참치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하고 그 참치를 살살 펴주세요. 너무 으깨면 질겨지니까 살살 이렇게 으깨주세요. 살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참치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싹이 오일 참기름이에요.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원 티스푼 블랙페퍼 조금 그냥 뿌려주시고요. 솔트,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골고루 섞여졌으면 골고루 간을 섞어주세요. 섞여졌으면 이따 이렇게 섞어 놓으시고요. 이따 감자가 다 익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 놓아주세요. 2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익었나 확인하시고요. 잘 익었네요. 너무 잘 익어버렸네. 감자에 물을 빼주시고요. 물 쭉 빼주시고요. 우와, 분나는 감자라서 잘 빠졌네요. 물을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뜨거울 때 이렇게 으깨주세요. 으깨지네요. 뜨거워요. 자, 감자는 이렇게 다 으깨졌고요. 아까 참치랑 채소에 이렇게 간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 1컵 200ml컵으로 1컵이에요. 1컵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으깨 놓은 감자를 뜨거워라. 뜨거워요. 으깨 놓은 감자를 넣어주세요. 약간의 손만 가도 감자가 아주 색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포슬 감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가만히 있다 하고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 감자랑 참치랑 야채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주신 다음 잘 섞여졌으면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자, 섞여졌으면 여기에 투 에그 계란 원 투 계란 두 개 넣으시고요. 계란에 간을 해주세요. 솔트, 소금 원 작은 스푼으로 스몰 티스푼으로 하나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블랙페퍼 한 번, 두 번 뿌려주시고요. 골고루 풀어주세요. 골고루 소금이랑 계란이 잘 섞이도록 풀어주시고요. 소금이 뭉치면 안 되니까 잘 풀어주시고요. 다 풀어졌으면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끈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끊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양이 왜 이렇게 많죠? 욕심 부렸나봐요. 감자가 너무 굵었나봐요. 굵은 감자로 했더니 자, 다 됐으면 반죽을 골고루 섞어서 불러가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요.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 약불로 하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 테이블스푼 1 2 3 세 큰술 3 스푼 3 테이블스푼 세 큰술 넣어 주시고요. 골고루 기름을 펴주세요. 지난번에 골고루 안 폈다가 달라붙었어요. 자, 이렇게 골고루 가장자리까지 가게 이렇게 펴주신 다음 반죽을 하나 다섯 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너무 두꺼우면 이따가 통째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위는 이렇게 판판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판판하게 감자 눌러둔 걸로 이렇게 판판하게 감자 으깬 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오늘 양이 많아서 두고 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판판하게 해서 뚜껑을 덮으시고요. 커버 10분이 10minute 10분간 구워주세요. 10minute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자, 이렇게 깨가를 잘라주시고요. 깨가 뒤집어주시고요. 와. 골든 브라운. 와. 기름이 부족하면 가장자리요 이렇게 약간씩 더 둘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뒤집어서 뚜껑을 덮고 5분간 5분간 더 구워주세요. 5분간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뒤를 확인해 보시고요. 와우, 잘 익었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오늘 또 하나만 담나요? 예쁜 거 하나만. 와우. 맛있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방울토마토, 체리토마토 하나 얹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린페퍼, 풋고추예요. 파란 색깔. 됐습니다. 참치 크로켓 다 됐습니다.